검은 사막을 49명으로? 존버. 아, 서바이벌의 또 매력 중에 하나가 또 존버죠. 4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. 최소한 2등까지는 뭐 쉽게 버티지 않을까. 레벨업을 시킬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늘 고민이었거든요. 근데 만약에 레벨 없이 그냥 붙는다? 이건 뭐 끝났죠. 그 생존에는 원거리가 좋아요. 아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멀리서 퓨퓨 이렇게. 다 똑같다고 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롤, 그리고 상황 판단, 그리고 그 순간의 센스가 가장 좀 그 경기의 승패 그런 걸 많이 좀 판가름하게 되는데, 왜 프로게이머 홍준호였는지 그거를 그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숨어서 존버만큼은 자신 있습니다. 잘 피해가지고 존버를 한 다음에 최대한 버티다가 마지막에 몰래 나가가지고 1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들이 날 찾아 나서기도 전에 이미 저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밑에 숨어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아마 저를 찾으려고 할 건데 저는 아마 전장에서 성에 없을 겁니다. 잘 찾아보세요. 그리고 홍진호님은 뭐 2등 하시고 대도사님 3등 하시고 제가 1등 하면 되겠네요. 야 올량아, 많이 컸네. 이번 기회에 그 한번 큰 콧대 꺾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풍월량 대도서관 전부 만만한 상대라서 그분들과 전적이 저는 지금 100% 승률이에요. 장벽 빼고 한번 붙어봅시다. 겹치는 대로 줍줍 펴서 가는 겁니다. 흘려! 제 목에 맞는 게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재밌겠네요. 검은 사막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림자 전장에서 모두가 평등해. 끝까지 버틴다.